만약에 제가 어떤 오디션을 보잖아요. 오디션이란 거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이 동시에 있잖아요. 실망하는 게 싫어요. 네, 아. 그게 조금 강해요. 저는 아가씨가 떨어졌을 때 아빠가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네, 그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실제로도 실망하시는 거 표현을 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없으신데 그냥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해야 돼. 나는 완벽해야 되고 나는 언제나 붙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나쁜 거는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붙은 결과만 좋게 나온 결과만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바하 씨 자신도 본인이 잘 못해내는 꼴을 본인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죠. 네.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달리는 기차처럼 막 달리면서 오늘 하루 막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 내가 해낸 일은 결과도 좋아야 되고 뭔가 막 성취를 해서 어디에 도달을 해야 되고 성과물을 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 상태에 있는 나만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꼴을 못 견디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을 과잉성취자라고 합니다. 과잉성취자. 그래서 상당히 잘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만큼 내가 잘 해내지 않으면 내가 내 꼴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과잉성취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 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보통 4개 이상일 때, 아, 이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일중독자, 워커홀릭스, 이렇게 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왜냐면 워커홀릭스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도 일을 해요. 생산적이고 성취된 결과를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불안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하는 내 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하시나 실수를 한내 모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아버지나 뭐 출발은 네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과잉 성취자로 해서 과잉이 붙어서 그런데 사실 선생님. 네. 과잉이랑 단어가 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자꾸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뭔가 열심히 네. 해서 성취라는 게 왜 나쁩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로서의 성취가 되려면요. 뭔가를 해냈을 때 자긍심이 느껴지면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보다 못했을 때 자괴감이 들고 못해낸 내 꼴이 불편하면 이거는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성취 자체에 너무 몰두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잉 성취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제가 사전에 그 문항이 많은 MMPI하고 문장 완성 검사를 좀 해보시라고 드렸었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몇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그랬더니 바하 씨가 뭐라고 쓰셨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자신감이 그렇게 있진 않다.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들 전부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당당함에 독립심과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그걸로 사실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MMPI 검사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나는 거의 언제나 우울하다. 거의 인생살이가 나에게는 힘이 든다. 때때로 나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마음이 안에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는 되게 노래하는 게 좋았어요. 너무 재밌고 이게 알 수 없는 희열이 막 노래만 부르면 너무 좋고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되게 엄마같이 따르던 선생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있는데 봐야 난 네가 참 싫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왜요? 하니까 너는 애들한테 일주일 전에 내준 과제 꼭 너 3시간이면 해. 근데 네가 얘네보다 잘해. 난 그래서 네가 싫어. 재수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고 다닌 3년 동안 저는 대회 같은 데 나갔다가 오면은 오늘 너의 점수는 몇 점이야? 왠 줄 알아? 어느 부분에서 네가 연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흔들렸어. 그래서 여기서 1점 감점. 행동이 이게 별로야. 2점 감점. 이래서 오늘 네 점수는 78점이야. 이런 식으로 그날의 제 어떤 노래에 대한 점수를 매일매일 매기시다 보니까 아 나는 잘 안 하면은 나는 실패작이구나 이런 강박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바하 씨가 아까 인간 표바하와 인간 아빠지만 인간 표인봉을 그냥 인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것처럼 너는 78점이야. 이거는 누구의 판단 기준입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게 바하 씨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것부터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하 씨가 어느 날 너무 일어났더니 온몸이 아파요.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잠기고 오늘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바하 씨한테 그래요. 야 바하야 너는 네 재능만 믿고 이렇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농땡이를 쳐도 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바하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겠죠. 이유를 들어봅시다.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컨디션에 지장이 더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저를 보고 판단했을 때 쉬어야 되는 게 맞으면 쉬어야겠죠. 네. 빙고. 그게 바하 씨가 할 수 있는 바하 씨의 오늘의 최선인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좀 편안하게 안정감을 유지하고 살도록 내가 결정할 거예요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참조를 할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 염색을 할 정도로 물이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바시가 한 거라도 사람들은 흔히 말을 보태요. 아유 아빠가 해줬겠지 뭐 아빠 덕을 좀 받겠지.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바하 씨는 나는 이렇게 노력했어.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내가 꾸려왔어. 나는 이것이 중요해.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잘 해내야지만 본인 꼴이 받아들여지는 바하 씨 입장에서는 한 중고등학교 요 시기 이때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 힘든 마음을 부모님께 그 잘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바하 씨 표현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또 만약에 이걸 제가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10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빠랑 나누면 50, 50이 될까? 150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를 그냥 내가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나 혼자 힘들고 말면 되는 건데 그럼 또 50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딸의 힘들면 50을 줘서 아빠는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면. 그나마 그 50이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나는 아빠라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도 너무 가까운 부모한테 이야기를 쉽게 못 꺼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속에
제일 힘든 부분을 그걸 꺼내지 못하는 게 꼭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사이가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사이가 좋고 신뢰해도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이것을 꺼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못 꺼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거는 가까운 사람과 나눠야 되거든요.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기는 어려워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잘 경청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면 한 번 더 들어주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또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또 들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